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영암 신세시내 우다작 서예전이 16일부터 21일까지 종로 백악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우다작은 훈민정음의 우월성과 한글 서체의 다양성, 한글 성경의 작품성을 뜻하는 말로 한글 서체 15채 이상을 사용해 성경과 찬송 77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구트리 미니스트리와 서울기독청년연합회가 16일부터 열혈 청년 제작 캠프를 진행합니다. 2023 갓생 살기를 주제로 열리는 열캠에서는 영광의 문교회 조대연 목사와 탈북민 출신 김서윤 전도사,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강의와 간증을 전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나이가 만 70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은퇴 나이를 조사한 결과 만 70세라고 응답한 사람이 45%로 가장 많았고 66세가 2위, 75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오는 22일부터 마가의 다락방 청년 대집회를 진행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라를 주제로 열리는 집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박보영 목사와 임진영 목사를 비롯해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김성준 목사, 필그림 선교교회 이광진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